자, 그러면은 제가 식품 바타령. 정경 씨 돌아간다. 식품 바타령 돌아간다. 정경 씨. 자, 준비됐나요? 아, 준비됐지. 내가 준비됐지. 예, 네, 한번 가보게. 식품 바타령 한번 멋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저 서면서 꼭 하고 싶은 거 있었어. 진짜 여러분들 도와줘요. 나도 진짜 그 준 그 저기 세미 품바지만 품바는 아니고 세미 품바지만 그래도 나도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짝두기 품바. 그래서 이번에 좀 옷을 좀 짝두기 품바 마지막 하이라이팅으로 좀 갖고. 뭐야? 짝퉁 가보야. 가슴 짝퉁 가보야. 아, 배꼽이 털은 왜 이렇게 나노? 그리고 나도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 유명한 품바들은 그 만원 딜레이를 하더만. 네, 나보고 누가 만원 딜레이 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돈을 준비해왔어. 내가 준비해왔어. 저 성경 가수님하고 성경 매니저님 또 우리 저기 뭐야 영심한 품바님 팬들한테 만원 딜레이 받아봤지만 그 우리 영상 감독님한테 만원 딜레이 못 받아봤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급이 달라. 그래. 자. 그래 갖고 와서 노래 들을 때 중간에 만원 릴레이 들어와야 돼. 자, 하나씩 나눠줘. 나 이런 사람이야. 자.
그래 그러면은 근데 무슨 여기가 뭐 다 좀 이러. 자, 한번 제가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냥 우리 저기 소원 선생님. 예. 저도 하고 싶어서 진짜 꿈이었거든. 예. 그게 10년 만에 이루어질지 20년 내가 죽기 전에 진짜 그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예. 중간에 들어와야 돼. 막 들어오면 안 돼. 야, 그래도 가수님한테다 많은 딜레이라도 한번 해본다, 진짜. 야, 저 꿈이 이루어지. 그래서 꿈을 이루어져. 아, 자, 허수아비에 우리 영심아님 허수아비에 신나게 가면서 중간에 그거 많이 하더만 허수아비 때. 나도 스타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었으니까 나 이제 이거 떠날래 이제. 나 언제 만원 딜레이 한번 하나 했어 진짜. 아이고. 네. 오늘 저기 소원사님 생일 축하드리고 그래도 뭔가 우리 소원사님에게 이 바코드 장이 내리 속에 꽉 잡힐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진짜 오늘 추운 날이지만 진짜 내가 그리고 진짜 나오셔. 네. 이거 하나씩 깨줘야 돼. 네. 이거 하나씩 깨줘야지. 네. 이거 깨는 사람은 복 받여. 앞으로 사는 동안에 있잖아. 여자가 안 붙어. 절대 안 붙어. 붙을 수가 없어. 자, 이거 감사하고요. 이거 아름답고 네. 아니잖아. 네, 이거 빼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감사드리고요. 아니, 너 그거 가지고 버리는 거. 네, 요거 하나 갖고 가시고요. 네. 두 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